가짜 석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경유와 등유를 섞거나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만든 건데요.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차 엔진이나 배기관 쪽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7월부터 수사를 벌여 도내 석유 불법 유통업자 20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한 주유소,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정상 경유와 섞어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석유를 팔아 올린 매출은 4,600만 원. 이들은 무자료 거래로 세금 납부까지 피해갔습니다.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에서 공급 저장 판매 과세 세금 관련해서 영세 또는 면세를 받게 되죠. 무자료 자료이기 때문에. 선박용 석유는 면세 대상이고 가격도 저렴해 가짜 경유 조제에 자주 악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10배나 많아 대기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또한 엔진이나 배기에 고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며 덤프트럭 등을 대상으로 이동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업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합 휘발유를 판매하거나 미등록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업자 등도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7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등을 저지른 2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가짜 석유는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이며 무자료 거래로 탈루한 세금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석유 제품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20명 중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